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푸마 포에버런 나이트로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걷기 데이터부터 공유드리면, 네, 제가 이제 10월부터 백수가 돼서요, 하루에 3시간씩 스트레이트로 열심히 잘 걷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도 2만 보가 넘게 걷고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9월 마지막 주부터 휴가를 내서 계속 쭉 쉬었으니까 3시간 스트레이트로 걷기 시작한 지 이제 보름 정도 됐거든요. 엉뚱한 소리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발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이 포에버런 라이트로 테스트를 한다고 굉장히 많은 쿠셔너들을 신었어요. 쿠셔너에는 단단한 쿠션도 있고 또 굉장히 무른 쿠션도 있잖아요. 이런 신발들을 번갈아 가면서 신다 보니까, 그리고 운동량도 한 번 운동을 시작해서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걷다 보니까 다리의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왔는데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단단한 신발을 신는 날은 확실히 관절이 아프고요, 무른 신발을 신는 날은 확실히 허벅지랑 뭐 대둔근, 중둔근 이런 근육 쪽이 많이 아파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있지만 별걸 다 갖고 오는데요. 부드러운 쿠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철제로 돼 있으니까 요걸 단단한 쿠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부드러운 걸 신었다가 단단한 신발을 신고 다시 또 부드러운 걸 번갈아 하면서 신으니까 신발의 쿠션에 따라서 신체에 돌아오는 부하가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더 관절이 아프고 더 근육이 아프다, 뭐 요런 현상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일한 컨디션으로 계속 운동을 한다고 할 때는 쿠션의 성질이 너무 다른 신발을 신으시면 확실히 관절에 좀 무리가 가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쿠션표를 항상 공유드리지만 앞뒤로 한 3칸 정도,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신발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극단의 신발들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신발에 관해서 조금 다른 견해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체 조건에 맞는,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조건에 맞는 신발을 하나 고르시면 비슷한 정도의 쿠션감을 가지고 있는 신발들 위주로 신발을 신으셔야지 폭넓은 쿠션을 추구하시면 저처럼 좀 피곤하실 수 있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언박싱 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 인솔에 보시면, 네, 여기 카이저 스포츠 오소패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카이저 스포츠라는 회사는 덴마크에 있는 회사고요, 맞춤형 인솔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포에버런 나이트로를 제작하실 때 요철 부분까지 되어 있는 요걸 이제 의뢰를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언박싱 때 설명을 안 드려서,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니까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습니다. 이거 일상생활과 걷기 운동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칼발이라고 하시면 되게 좋은 신발입니다. 제가 비록 이제 3선에 내려놨지만 좋은 신발 맞고요, 걷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평균 정도의 쿠션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편한데요, 저는 힐슬립 없이 잘 신었습니다만 아마도 이 신발의 발볼이 좁다고 생각하셔서 만약에 반업을 하신다거나 해서 신으신다면, 이제 특히 러닝 하시는 분들이 반업을 하시니까요, 반업을 하시면 저는 힐슬립을 바로 만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힐슬립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신 이 발쪽을 좀 정렬해주는 힘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미스 얼라인먼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뒤축이 정렬이 잘 안 됩니다. 조임이 좀 약해서 앞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쪽이 많이 헐겁거든요. 그래서 걷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안정감이었지만 러닝을 하신다면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 저도 이 신발에 관해 평가가 계속 엇갈리는 게, 제가 이걸 이제 핫딜로 샀잖아요. 7만원으로 샀다 보니까 계속 뭔가 지적을 생각하다가도 7만원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발의 정가를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가가 18만 9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정가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라면 더 쿠션이 풍부한 웨이브라이더나 젤린버스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가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뭐 그래서 일단 총평으로는 걷기에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평범한 발볼을 가지신 분이 이 신발을 신으시려면 진짜 신어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네,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편안한 착화감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발볼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힐슬립이 있냐 없느냐가 되겠죠. 뭐 그 다음에는 발등이 아프냐 불편하지 않냐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힐슬립을 막아주는 이 안쪽에 패딩 부분이 좀 독특해요. 이게 분명히 위쪽에 패딩이 있거든요. 근데 잘 잠궈주지 못해요.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힐슬립이 잘 예방되도록 만들어 놓은 예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뭐 러닝화는 아닙니다만 이 신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경사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힐슬립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있다고 해도 이 경사면이 발 뒤꿈치를 적당히 눌러주기 때문에 힐슬립은 웬만해선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진 신발들이 대부분 보면 힐슬립이 적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렇게 경사도 경사지만 이 안쪽 면의 소재가 인조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약간 부직포같이 마찰이 좀 있는 소재거든요. 경사도 있으면서 이렇게 마찰력까지 조금 증가하게 만들어 놓은, 네, 그런 신발들이 좀 있습니다. 젤린버스 같이 안쪽에 이제 밑에다가 단단한 힐컵을 넣어두고요. 이 위쪽에 동그랗게 엄청난 충전재로 발이 아예 못 올라가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힐슬립 방지책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폭신해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답답하게 위에서 눌러주는 타입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식스 신발은 거의 힐슬립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식스가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죠. 이제 울트라 부스트 언케이지드인데 외부에서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발 안은 되게 폭신하고 바깥에서 원래 이렇게 잠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가 발이 들어가면 잠시 열렸다가 다시 이렇게 잠겨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신발들이 또 힐슬립이 없도록 하는, 네, 그런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뭐 유형은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요 벨로시티가 오히려 힐슬립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발 사이즈에 잘 맞고 안쪽 소재들 때문인지 요거는 힐슬립이 없었고요. 이 포레버 런도 힐슬립은 없었습니다만 발 뒤꿈치가 자꾸 움직이지 그런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말들을 좀 많이 여러 가지를 바꿔 신어봐서 보풀도 좀 많이 달라붙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레버 런 나이트로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실착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착화감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스트를 100km 정도 한 건데요. 안정화의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위 쿠션에 훨씬 가깝고요. 아치가 무너지는 걸 뭐 막아준다던가 그런 기능 자체는 아예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요 파워 테이프들이 신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가드가 쭉 넓게 나와 있어서 발이 착지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안정화가 아닌데 왜 푸마에서 안정화라고 할까 싶어서 굉장히 여러 해외 리뷰들을 찾아봤고요. 심지어는 푸마 마케팅 담당자가 이 신발을 설명하는 영상도 다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해외 리뷰들을 좀 참고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의 인피니티 런이나 인빈서블 런처럼 러닝하는 사람들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안정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푸마 담당자의 결론이기도 해요. 물론 그 담당자가 나이키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위 쿠션화로 안정적으로 러닝을 말 그대로 가이드해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런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전을 방지해준다던가 아치가 무너지는 걸 밑에서 받쳐준다던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러닝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중립 쿠션, 중립으로 착지할 수 있도록 회내를 막는 정도의 수준으로 중립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신발이다. 그런 내용이 푸마 담당자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실제로 푸마 러닝 라인업들을 쭉 살펴보면 안정화 라인이 일단 없고요. 나이키의 또 라인업들을 살펴보면 일단 스피드나 레이싱 카테고리가 있고
데일리 트레이닝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난 한 4, 5년 정도 인빈서블 런과 인피니트 런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 걸 볼 때 이 신발도 안정적인 러닝을 도와주는 신발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인데요. 인빈서블 런은 굴하지 않는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인피니트 런은 무한대의, 무한으로의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포에버 런도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네이밍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에버 런 나이트로에는 좋은 점수를 좀 주기 어렵고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러닝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화가 나온다고 하면 포에버 런 2가 나온다면 네, 이 부분은 좀 개선돼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리뷰들을 좀 찾아보니까 인빈서블 런하고 이 포에버 나이트로를 비교하는 리뷰도 있었고요. 인피니티 런을 비교하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피니티 런보다 이게 조금 더 쿠션이 좋다는 평가도 있어서 뭐 사람마다 조금씩 평가는 좀 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감아보면 약간 인피니티 런과 쉐입이 좀 비슷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쪽 핏감이 워낙 좋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좀 뜹니다. 꼭 내전이 있어서 한쪽으로 발목이 많이 기울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발 입구 쪽을 좀 잠가주는 기능이 이 신발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떠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브룩스로 치면 스텔스 핏 같은 느낌이죠. 안쪽에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고 쿠션 바깥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드를 한 번 더 올려줘서 외관상으로도 좀 깔끔하게 보이는 맛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젤린버스처럼 여기 공간이 좀 뜨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젤린버스도 그랬죠. 젤린버스도 이쪽으로 이제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스텔스 핏들이 좀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틈새에 지금 요 사이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걸 매번 털어주는 이유가 여기 안으로 진짜 먼지가 많이 쌓이고 낙엽이나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요 틈새로 계속 먼지가 끼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위별로 설명 안 드리고 쭉 한꺼번에 설명드리다 보니까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저 해외 리뷰를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젤린버스랑 이걸 비교하시는 리뷰도 있었어요. 제가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신어봤는데 젤린버스는 굉장히 물렁한 신발이고요. 이건 오히려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단하고 좀 탱글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느낌이 다르고요. 초반이 주는 착화감도 좋지만 이 신발은 한 2시간 넘게 걸었을 때 이제 발의 피로도가 좀 올라와서 근력도 좀 떨어지고요. 그때쯤 이제 이 신발의 쿠션을 느낄 때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쿠션만큼은 걷기 되게 좋은 신발 맞아요. 러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단단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거의 마모된 포인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 면들이 그 원래 나와 있을 때 이쪽 이런 돌기들이 이제 다 사라져서 맨질맨질해진 것 네, 그거 빼고는 특별히 안 좋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 비 오는 날도 신었는데요. 비 오는 날 접지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100km 정도를 걸었더니 이렇게 좀 주름들이 많이 잡히는 네, 그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솔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찰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열감이 좀 있는 느낌?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통기성은 되게 좋습니다. 발바닥 면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잘 배출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뭐 무난하게 괜찮은 가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솔이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거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발밑에 뭔가 이런 뭔가가 바닥면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다 요 정도의 느낌이 어쩌다 한 번씩 드는 거지 거의 느낌 없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큰 불편 없으실 거라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발바닥이라고 하면 요 부분이 온폭 파이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메꿔줘서 발의 밀착력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크게 특징이 있었고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진짜 러닝 하시는 분들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발밑에 뭐가 있네 뭐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이 앞쪽까지는 그러니까 이 앞쪽까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착화감이었어서 좋았는데 설포도 기능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 이중고리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안 움직이긴 안 움직여요. 굉장히 고정력 좋고요. 다 좋았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신발끈이 좀 짧아요. 그래서 신발끈이 이 정도로 좀 짧아서 이 보조끈 구멍까지
활용해서 러너스 루프로 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러너스 루프로 신어야 붕뜬 부분을 좀 잠가줄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신발끈이 좀 짧고 그래서 고정력이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계속 뜨고 힐슬립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제가 앞에 이제 신발끈이 굉장히 꽉 묶었을 거 아니에요? 발등을 눌러주는 부분에 이 부분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발등이 아픈 부분도 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가피의 디자인을 조금만 더 연장해서 앞쪽으로 빼기라도 했으면 되게 잘 잠겨졌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딱 지금 요 상태로 요 부분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평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발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올라가는 쪽에 볼륨이 좀 크신 분들은 이 신발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발에 살이 없고 좀 뼈밖에 없는 타입인데도 좀 여기가 뜨는 느낌이었으니까 볼륨 때문에 여기가 눌려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은 진짜 감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벨로시티보다는 확실히 이중의 나이트로폼, 물성이 서로 다른 나이트로폼을 써줘서 쿠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벨로시티보다 오히려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착화감과 일체감 면에선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나눔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걷기 운동과 일상 용도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네, 괜찮은 신발입니다. 예쁘고 좋아요. 제가 아직 세탁을 안 했는데 제가 이거 리뷰가 끝나면 바로 세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방식을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다시 1부터 20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사위를 직접 손으로 굴렸잖아요. 어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판단도 딱 쉽게 이렇게 딱 바로 18 보이죠? 바로 3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쉽게 추첨을 할 거고요. 이벤트 응모는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다세요 라고 하는 곳에 대댓글로 달으시면 되고요. 숫자만 입력하실 경우 스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369 응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월요일이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까지 신청을 받고 바로 추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살로몬의 판타즘 리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